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 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10월 28일에서 10월 11월 3일까지 별자리별 운세를 제가 여러분 보이시죠? 이 천궁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 어떤 천궁도 가지고 촬영을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천궁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촬영을 할까 합니다. 자, 촬영을 할 거고요. 자, 오늘은 28일이고요. 자, 지금 상태가 별들의 상태를 우선 한번 보게 되면, 자, 지금 별은 처음에 보게 되면 뭘 봐야 되냐면, 여기가 어센던트라고 되거든요. 여기 1 적힌 데 있죠. 이 자리가 어센던트가 되거든요. 어센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센이 염소 자리에 있다. 자, 어센던트는 뭐냐면 그 사람의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동쪽 지평선에 어떤 동쪽 지평선에 있는 행성에 의해서 행성이 되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어센던트가 염소 자리에 있어요. 있고 1궁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염소 자리가 1궁이 되고, 자, 이거는 별자리와 상관없이 제가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궁이 어센던트가 되면서 염소 자리가 되고, 자, 그래서 1궁은 염소 자리고, 여기 보면 태양은 지금 여기 정갈 자리에 있거든요. 태양이, 이게 태양인데 정갈 자리에 태양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별자리는 정갈 자리, 태양은 별자리는 정갈 자리에 있고, 그리고 달도 정갈 자리에 있죠. 지금 이 시간에. 자, 그리고 거기에 뭐가 되냐면 여기에 딱 보게 되면 염소자리가 1궁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물론 다른 별자리도 봐야 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태양과 달과 염소자리라는 이 어센던트의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을 처음 봤을 때 구분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별자리는 정갈자리이기 때문에, 자, 성향은 내면적인 어떤 성향은 정갈자리 성향을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갈자리, 그 염소자리의 어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조금은 현실적이고 그리고 규범적인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어센하고 태양하고 그리고 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렸고, 자, 이제 본격적인 2019년 28일에서 11월 13일까지 별자리별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은 지금 여기 보면 태양하고 달이 여기 다 같이 있잖아요. 자, 같이 있다는 뜻이 뭐냐면, 원래 태양하고 달이 같이 있게 되면 태양빛을 받아서 달이 반짝이는 거거든요. 자, 근데 같이 있게 되면 빛을 못 받잖아요. 자, 그래서 태양하고 달이 같이 있는 날이 신월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월 28일은 정갈자리 사도에서 신월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정보를 이미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달이 처음 만들어지는 날이다. 10월 28일은.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행성이 여기 보시게 되면 수성이랑 금성이랑 달이랑 태양이랑 요 네 개의 행성이 전부 다 어디 있냐면 지금 정갈 자리에 있죠. 자, 그래서 에너지가 정갈 자리에 좀 집약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지금 천왕성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태양이랑 달이랑 천왕성에 이렇게 딱 대립각도를 지금 천왕성을 보는 사람들은 대립각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천왕성이 지금 있습니다. 자, 대립각대에 대립
그대로 대립각대에 있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화성이랑 토성이랑 이렇게 해서 사각각도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성학을 공부할 때 보면 대립각하고 사각은 긴장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28일날 이게 천공도기 때문에 자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천왕성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서양 점성학의 대부분은 거의 천왕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천왕성은 신세계적인 어떤 세력으로 보고 원래 태양은 왕의 세력이잖아요. 자, 그래서 약간 신구 세력이 대립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화성과 토성의 대립각은 화성은 파이어하는 별이거든요. 근데 토성은 어떤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유지하려는 어떤 그런 기능이 굉장히 강한 별로 봅니다. 자, 그래서 화성의 어떤 폭발적인 것과 뭔가 긴 시간의 긴장감이 서로 대립됨으로 인해서 조금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불에 관한 사건 그리고 갑자기 화나는 사건들 자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28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30일이 되게 되면 여기는 움직이진 않지만 자 30일이 되게 되면 여기 있는 금성과 수성이 딱 지금은 약간 그래도 있는데 완전히 회합을 하게 됩니다. 회합이라는 뜻은 손을 잡고 이제 마주선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다정하겠죠. 지금도 다정하게 보이는데 어떤 다정한 각도를 형성하게 되고 자 그런데 이게 회합 자체가 정갈자리의 수성은 그렇게 힘을 금성은 그렇게 힘을 쓰는 편이 못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연애사나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길 수 있는데 썩 좋은 건 아닐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일날 이제 달이 이렇게 딱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넘어가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목성과 달이 컨정션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목성과 달이 또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둘이 같이 마주 보면 달과 목성이 마주 보는 것 이게 같이 모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10월 31일이 상당히 어찌 보면 조금 길일로 보죠. 좋은 날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1월 1일이 되면 달이 이제 염소 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달이 염소 자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달이 염소 자리로 넘어가게 되고 자, 그리고 11월 11일 날 자 별들의 움직임 중에서 조금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수성의 역행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수성의 역행 현상이 여기 자, 사수 자리로 넘어갈라 하다가 다시 백을 하는 거죠. 그 뒷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수성이 정갈 자리로 뒤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11월 21일까지 계속 수성의 역행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성의 어떤 자 별들을 소중히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특히 쌍둥이 자리 그 다음에 처녀 자리 그 다음에 천칭자리 등은 수성을 굉장히 중히 쓰는 별자리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별자리들은 스케줄이라든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옛날에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미뤄놨던 것 자 그런 일에 대한 재검토하면서 조금 재점검에 대한 그것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보이고 다른 별자리들은 이게 수성의 역행 현상이 정보의 교란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딜 가실라 하거나 여행을 하시거나 이사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스케줄에 대해서 두 번 더 지금보다 한 번 더 확인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아마 수성의 역행 현상이 역행으로 오는 어떤 안 좋은 일들을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11월 2일날 요 금성은 사수자리를 다 가게 되죠. 자 그러면 가게 되고 목성이 요 수성은 이제 좀 다시 있죠. 지금 수성이 여기 있게 되죠. 그렇게 되고 자 금성이 이제 목성과
같은 한 집에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조금 더 제 생각에 금성을 중요하게 쓰는 전칭자리라든지 황소자리들은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금성이 사수자리를 이동하게 되고, 자, 그리고 11월 3일 날 달과 명왕성이, 명왕성 어디냐면 염소자리 있거든요.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달과 명왕성이 컨정션이 되게 되면 욱하는, 명왕성은 약간 보스의 별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른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내면에 다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욱하는 어떤 성질이 날 수 있다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런 어떤 11월 3일 날 그런 감정을 좀 주의하자,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번 주 별들의 큰 움직임을 살펴보면 신월이 정갈자리에서 일어나고, 자, 그래서 10월 28일 날 신월이 정갈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달이 새로 만들어질 때 온 우주가 기뻐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신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월 기도는 신월이 이루어지고 8시간 내가 가장 강력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보이드 타임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신월이 이루어지고 8시간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48시간 동안 어떤 것을 하면 좋다. 자, 그런데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 수성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신월이 이루어지면 수성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28일은 아직 역행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성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신월은 우선은 소원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에서 한 일곱 가지 정도 소원을 적은 다음에, 자, 낭독해야 됩니다. 낭독. 자, 근데 어떻게 적어야 하냐면, 이루어진 것처럼. 자, 만약에 지금 정갈자리, 지금, 그리고 이번 신월은 누가 기도를 하면 좋으냐면, 정갈자리를 어센던트로 쓰시는 분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별자리들,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정갈자리 별 자체가 재생과 회생의 별이거든요. 자, 그리고 남모로는 돈, 유산, 재산, 상속, 이거를 의미하는 어떤 별자리이기 때문에, 자, 못 받은 돈, 오랫동안 끌어오던 법적 공방들, 이런 것들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루어진 것처럼. 저를 어떤 누구와의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해서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더욱 좋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신호를 맞이하고 만호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공부하면서 쭉 해보고 있는데, 이게 이상한 생활의 재점검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가 신호를 만호를 항상 공지를 하니까, 자, 거기에 따라서 기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해밀리 주원 전화번호가 나와있죠. 자, 거기에 신월 선생님 신월 기도 어떻게 해요? 하고 문의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의하세요. 자, 하여튼 신월이 있고, 두 번째로는 태양과 천왕성을 대립각을 보이기 때문에 서로 주도권 다툼이 빈번히 일어난다. 자, 그리고 11월 1일에 일어나는 수성의 역행 현상이 있고,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재점검한다 생각하고 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성과 화성의 사각이 약간 문제가 되고, 자, 그리고 화성과 명왕성이 보이는 약간 타이트한 각도들이 지금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들로 인한 약간 사건 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질이 난다고 우리가 다 낼 수는 없죠. 자, 그러니까 조금 자중하면서 살아간다 생각하시고, 자, 지금 아름다운 가을이잖아요. 자, 마음을 쑥 내려놓으시고 좋은 풍경과 그 쓸쓸함도 한번 즐겨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별자리별 운세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자, 이걸 지우고요. 자, 지우고. 자, 지웠으니까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자,
모든 잉크는 지우면 안 되는데. 자, 시작할게요. 먼저 양자리 한번 보세요. 자, 양자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양자리는 여기에 있는데, 이걸로 할까요? 양자리는 여기 있는데, 양자리의 주인은 여기 있거든요. 자, 그럼 양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방에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곱 번째 방은 우리가 파트너와 관계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천칭 자리에서 화성의 힘세기가 제일 약해요. 자, 그래서 약하고, 그 다음에 토성과의 각도가 좋지 않으므로 욱하는 성질이 날 수 있어요. 자, 우리 양자리도 약간 좀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거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파트너의 상황이 썩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 우리 양자리 분들 중에서 거래를 하시려는 분들 있으면 조금 파트너의 상태들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는 파트너의 지금 재물방에 여기에 많은 것이 집약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진짜 주된 거래들, 큰 거래들은 잘 살펴서 우리 그 양자리들은 이번 주에 자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황소자리죠. 자, 황소자리는, 황소자리 주인은 뭐냐면 요 금성이 주인이 되거든요. 자, 그럼 황소자리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방에 있거든요. 자, 그럼 똑같죠. 자, 그런데 일곱 번째 방에 이게 모든 행성이 지금 다 집약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정갈자리에 수성과 금성과 태양까지 직결되어 있으므로 뜻밖의 만남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에너지가 다 집약되어 있으면 우리가 조금 속을 수 있죠. 덮어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황소자리 분들 주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성도 같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달도 막 태양도 같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자, 어쨌든 황소자리 분들, 자, 덮어쓴의 현상을 주의하고, 자, 주변의 사람을 말을 잘 들으면서, 자, 이번 주 열심히 사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는, 자, 여기 있죠. 쌍둥이 자리 주인은 뭐냐면 수성이 주인이 되거든요. 그럼 수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섯 번째 방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수성이 이렇게 회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원래 건강의 하우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자, 벗어났으면 좋을 것을, 자, 그래서 다시 회개하기 때문에, 자, 건강에 대한 어떤 그게 분명히 더 필요하고, 직업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고, 자,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어떤 재검토를 해야 된다. 자, 그런 방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도 쌍둥이 자리인데 저도 이상하게 건강이 계속 별로 썩 좋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쩌면 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가기 싫은데. 자, 그래서 어쨌든 아직 그 여섯 번째 방, 그러니까 직업과 건강과 그 방에 우리 쌍둥이 자리들은 이슈가 아직 남아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들은, 개자리 주인이 달이거든요. 자, 그러면 달은 지금 개자리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방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네 번째 방에서 봅시다.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방까지를 가게 되거든요. 자, 그럼 개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족궁과 파트너궁과, 그리고 어쨌든 가족과 파트너궁을 상징하는 어떤 영역을 움직이게 되고, 자, 그래도 요게 정갈자리에서 보면 염소자리, 물병자리까지를 움직이기 때문에, 자, 사회적인 영역의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달이 목성과 컨정션을 이루는 10월 31일 날이 어쩌면 굉장히 좋죠. 좋게 되고, 그 다음에 명왕성과 컨정션을 이루는 어떤 그날은 조금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또는 거기에 무조건 지금 금성이 같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애의 하우스를 통과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개자리들은 연애사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의 주인인 사자자리가, 사자자리는 여기 있죠. 자, 사자자리 여기 있는데 사자자리의 주인인 태양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하우스에 있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방에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방은 가족의 하우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에 화성이 있고 네 번째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자, 가족과 관련된 일, 그리고 집안과 관련된 일, 어쩌면 이사나 주거지 변동과도 약간 관련된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 사자자리 분들한테. 자, 근데 세 번째 방에 화성이 있으므로 세 번째 방은 주변의 소통을 상징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 방에 소통을 상징하는 화성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과 소통, 서로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처녀자리의 수성이 하나, 둘, 세 번째 방에 있죠. 자, 그러니까 세 번째 방에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소개로 연애운이 있을 수 있다. 자, 금성이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긍정적이지 않다. 또 수성의 역행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 천의자리 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 분들은 천칭자리의 주인인 금성이 자,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방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재물과 관계된 방에 있는데 이거는 금전의 입출입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아름다움에 관해 소비 지출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 무리한 소비 지출은 삼가하자. 왜? 금성이 정갈 자리에서 힘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천칭 자리 여러분들 돈 쓰고 후회한다. 자,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정갈 자리의 주인은 자, 화성이 지금 딱 보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번째 하우스에 있어요. 자, 12번째 방은 강금의 방이거든요. 자, 그래서 12번째 있으므로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 자, 금전 지출이 있을 수 있고, 자, 건강도 유의해야 된다. 자, 그래도 모든 에너지에 정갈자리가, 에너지가 정갈자리에 있으므로, 점차 회복이 될 것이다. 자, 그래도 화성이 여기로 넘어오면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낫겠죠. 어쩌면 정갈 자리에 어떤 자기의 기질이 완벽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자,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주인이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다음 달쯤 되면 완벽하게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 자리는 목성이 올해 내내 여기 있거든요. 자, 요 22도 왔으니까 좀 있으면 여기로 간대. 자, 고려되는데. 자, 그래서 22도에 있으니까 사수 자리의 주인인 목성이 자신의 자리에 있고 힘을 받고 있다. 금성과 수성과 태양까지 자, 12번째 방에 있죠. 지금 여기 12번째 방 사수 자리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이게 피곤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음성적인 일과 연루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자, 그리고 수성의 역행 현상이 일어나니까 언어나 말실수, 글로 오는 어떤 실수들을 주의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사수자리 분들 얘들이 지금 여기로 딱 넘어와야 어떤 비밀의 방에서 모든 거 뭔가 좀 벗어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자, 안 숨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찝찝한 거는 명확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숨기지 말고 찝찝하게 하지 말고 원래 사수자리들은 거짓말을 사실 할 줄 모릅니다. 다 알아요, 남들이. 자, 그러니까 숨길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는 염소자리가 자기 집 안에 들어있죠. 자, 그래서 염소자리를 딱 보게 되면 여기가 모든 게 집약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가 11번째의 사회적인 일에 모든 일이 집약돼 있으므로 자, 그래서 사회적인 일이 많을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지금 토성이 지금 각도가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각도가 안 좋으므로 사건 사고를 주의하자. 그래서
불단속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염소자리 분들은 화성과 톡성이 있잖아요. 이 각도를 끝낼 때까지는 조금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자, 물병자리는 사실은 여기 자기 주인이 여기 있으므로 이게 2년 반 동안 토성이 여기 머물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염소자리, 요 물병자리들은 알 수 없는 뭔가 계속 답답함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로 넘어와야 되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대신에 지금 다른 별들은 여기에 다 있으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답답함이 있고 행성이 직업의 행성을 상징하는 방에 집약돼 있으므로 직업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주변의 평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에 주인이 목성이, 자, 여기에 있죠. 열 번째 방에 있기 때문에 올해 내내 사실은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이 전체적으로 직업운은 괜찮아요. 자, 직업운이 괜찮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물고기 자리에서 보게 되면 딱 보게 되면 여기에 많은 게 모여 있거든요. 여기에. 자,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에 많은 게 모여 있으니까, 이 궁에 많은 게 모여 있기 때문에, 자, 그게 아홉 번째 방이 되고 열 번째 방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열 번째 방이 있고 여기 아홉 번째 방이 되는데, 여기가 종교적인 일이나 학습이나 공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고,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시고 계속 이번 주 한 주는 보내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단풍을 보러 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0월 28일에서 10월 13일까지 자,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렸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별이 그거 하는 거죠. 별이 자, 움직임을 제가 정지시켜 놓고 했는데 조금 더 제가 연말을 해서 움직여 가면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을이 엄청 깊어 가고 있죠. 그래서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도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봄을 열심히 살고, 자, 여름도 뜨거웠고, 자, 가을에 지금 가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자, 가을은 사실은 죽어가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더욱더 아름답다. 자, 그래서 단풍 보고 노을을 보고, 자, 한번 아름답다 생각하시고, 자, 쓸쓸하다 이런 마음을 느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타론 뉴스 구독자분들, 자, 이번 한 주도 자,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 그리고 행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